여기는 거 9군데 다 부수면은 이만큼 더 준다네. 이거 개꿀이네. 아 잠깐만, 저게 부가 미션이야. 아니야 아니야, 애들 움직이죠 움직이죠 움직이면 저거 저거 내가 받으려는 거야. 내가 퀘스트 받으려는 거고. 여기까지 와달라는 거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뭐지? 뭐야? 잃어버린 섬? 랜드? 리페어 드론을 3개를 사용해라. 이거 아니야? 치료? 아 이건 개이득이지. 아 잠깐만 이거 해야돼. 근데 이게 매그너타이트를 아 그 업그레이드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이거 자원 같은 아이콘을 찾으라는 거잖아. 우타! 어 조졌다. 야 부서진다. 어 빡세 빡세. 와이씨. 야 씨. 야 안 되잖아. 아 각이 안 나오네 이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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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야 컨트롤러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저 정도면. 진짜 저 정도면은 컨트롤러도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고. 아이 함선 특선이고 먹어야. 저건 진짜 아니었어. 아 개같은거 이거 해야되는데 이거. 아하 이래버리면은 이래버리면 진짜 힘들어지는데. 또 맵에 파란색 뭐 있을 수... 어 잠깐만. 어? 아 이거네? 뭐 이런거 다 주워달라는거야 지금 이거? 아 다 담아달라는거구나. 니들 나한테 뭐 줄건데? 이딴건 필요없어. 이거 레벨업 할 수 있고. 어 이거 도로 없네. 마을 인구수 좀 늘리자. 계속 늘려야 돼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로스트님이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 어, 내가 해봤을 때 그게 안 되거든. 그거 막 컨트롤해서 될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저 정도 수준이면. 아, 남무로기니님 초콜릿 12개 LI 몰라 감사드립니다. LI 몰라게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발전하려면 집밖에 없자. 인구수가 미래야. 이거 봐가면서 얘네들도 뭐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게 50개가 있어야 되네. 기다려야겠다. 근데 그 엔딩 보는 조건이 뭐냐? 레벨 50되고 이런 게 조건인가? 아, 블레네임님 별풍선 2개 감사드립니다. 달에서는 인구 한 명당 수익이 1, 2원밖에 안 된다고요? 아, 그래? 근데 내가 또 레벨 올리려면 인구수 많이 늘려야 되니까. 우리 달에서도 뭔가 많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런치. 야, 이거 한번 하긴 해야 돼, 지금. 이거 언제쯤 열리는 거야, 이거? 이거 안 열리는 건가, 이제 평생? 나라가 폭풍 성장을 하려면 지금 나라가 폭풍 성장을 하려면 바이오 이거를 다 갖고 와야 돼, 지금 사실. 독도에다 올인해버리는 거지. 달에서 왜 살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굳이 달까지 사는 이유가 뭐야? 독도도 살만한 주택단지 내가 쫙 깔끔하게 해놨잖아. 개 깔끔하게. 거기 놔두고 왜 여기서 살아, 이 바보들아 진짜. 하나 더 짓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전력... 잠깐만,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미리미리 하나 더. 자, 운송수단 모자르죠? 여기 끝에다가 이런 데다가 하나 지어주고요. 어허. 자,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다 안정이 됐고, 이제 다시 인구수를 여기 늘려봅시다. 이걸 봐가면서. 야, 근데 뭔가 걱정이 없다, 다른. 국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 근데 뭔가 달이야말로 나의 처음 기지로 했었어야 됐어. 독도는 막 너무 막 짓는데 난리가 났고, 북극은 내가 마음이 없었고. 그치. 여기는 뭔가 각이 나와. 딱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공업단지는 딱 공업단지, 이렇게 딱 만들어두니까 어, 깔끔해 게임이.
여보세요. 이게 왜 부족해? 이게 왜 도대체 왜? 아, 잠깐만. 이거를 얘네들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다. 어? 한 칸 더 밑으로 안 되나? 안 되겠다. 이상하라. 길이 없어. 지금 얘네들 길이 없어서 이런 거니까 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이렇게 만들었어. 됐죠? 음흠.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인구수 늘리기 좀 편하네. 산소가 0이네. 어, 잠깐만. 산소 먼저 만들어야지. 얘네 안 그러면 지식사 하겠지. 남부르기니님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개같은 거 이씨! 야 이거 언제 열려? 이거 언제 열려 이씨. 아니 야, 아 저거 열려야 되는데. 저거 열리는 방법이 뭐냐? 초콜릿 많이 많이 싸주세요. 손 근지르시면은 한 100개씩 싸버려. 한 번에 모아서 내가 리스트 상단 아이템으로 바꿀라니까. 아니야,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구멍이 나는 거야 도대체? 무역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섬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잘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 무역이 지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여기도 뭐 어? 야 너네 왜 이래 여기. 가만 있어봐. 내가 좀 사줘? 이거 사. 아! 잠깐만! 적자의 90% 이상이 달이라고? 그래 달, 달 가서 망했지 뭐 지금. 달 가서 이렇게 됐는데 달 주민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잠겨있는 아 이거 어디. 야 잠깐만 근데 이거 살 수 있는 데가 있어 이거. 아 그래 됐어. 이거 그냥 사. 가자 미래로. 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재가 부족해서 지금 힘들어요 너무. 지금 막 확장하면 안 돼. 확장하면 깨져. 이게 지금 이제 자재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아 이거 열린 이거 왠지 하고 나면 저거 열려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해적질 한번 하고 위에 한번 열리나 봅시다. 나루토 버티리그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2월달에 잠시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에다 리플 써주시면은 거기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걸 보고 싶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 아닌 나의 예능 공략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오! 매그너타이트 준다. 두 개를 저기 뭐야 해달라는데? 와 잠깐만 얘도 주네? 야야 차라리 이거 잘 됐네. 아 리페어 드론 네 번 쓰는 건 1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까지 여기 가야 되네. 됐어 됐어.
EM 뭐야? 뭘 갖다 달라는 거? EMP를 갖다 달라는 건가? EM 펄스가 뭐예요? EMP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모아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EMP가 이거잖아. 야야. 그러면 한번 하면서 봐. 아, 여기 있다. 다 쳐버려 이씨. 빠르게 쳐, 빠르게 쳐.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EMP 아니야? 아, 아니구나. 됐어. 전투는 이제 빠르게 할게 좀. 한 개 먹었고, 그 다음 EMP 있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가면 안 돼. 하지만 나에게는 힐이 있거든. 그리고 지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 막아주고. 물돌멍이다, 개 같은 거. 여기서 꺼지세요, 이씨. 꺼지세요. 그렇지, 이게 울돌먹이지. 아, 지금 다른 애 치료해줬다, 실수로. 아, 그러네, EMP 써버렸네? 병신샷! 아씨. 아, 명량 짓다가 써버렸네. 아, 명량 짓다 써버렸어. 저기로 올라가야겠다. 근데 EMP 나왔네. 됐어,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 끝났어. 여기 있다. 됐고요. 6개 파괴하는 거지. 근데 진짜 전투 때만이라도 주가 좀 안 떨어지게 해주면 안 돼? 지랄 같아 진짜. 야, 매그너 타이트인가? 이거 개 많이 먹었다. 전투는 역시 빨리 감기지. 아니야, 로스트니,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손맛이 없어. 너무 복잡해. 그냥 이거는 그냥